여러분 안녕하세요. 곤충박사 이크씨입니다. 저희가 오늘은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제 아침 일찍 산을 나왔거든요. 한 8시쯤 왔는데 지금 매사슴도 원래 나이가 많은 식구단마이를 발견했습니다. 지금 부절에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보시면 애사슴 원래 보통 발견될 때 막 움직이면서 이제 발발되거든요. 근데 이 녀석은 지금 엉덩이를 쳐도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. 이 말은 이제 곤충이란 뜻이죠. 네, 지금 옆에 개미들이 있는데 다행히 개미들이 공격을 할 것 같진 않네요. 애사슴벌레의 수명은 1년에서 2년 정도 되거든요. 이 녀석은 아마 오래 동면은 못할 것 같습니다. 올해 아마 세상을 떠날 것 같은데 안타깝네요. 네, 이런 녀석은 아마 집에 데려가서 키워도 그냥 오래 살지는 못할 겁니다. 제가 한번 손을 올려볼게요. 그래서 지금 이 녀석 성격은 꽤 사나운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움직이니까 턱을 벌리는 게 보이시죠? 네, 이 녀석 턱도 살짝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걸로 봐서 나이가 확실히 많은 게 제가 원래 꺼내 올리면 막 움직여가지고 촬영이 힘든 정도였는데 이거는 별로 움직이질 않네요. 아마 1, 2년 정도 이미 산 개체가 있습니다. 이 녀석 제가 아까 크기를 재봤는데 33mm 정도 나왔습니다. 처음 짐작했을 때는 25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33이 나오더라고요. 네, 다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여기다가 다시 원래 있던 대로 나무에 붙여줄게요. 애사슴벌레 이 녀석도 아마 크기가 작다 보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진 않고 밑둥으로 아마 파고들 거예요. 네,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나이가 많은 애사슴벌레 수컷을 보여드렸는데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